안녕하세요, 윤땅콩이에요.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아이유 스무샘 메이크업이에요.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기초 제품을 얼굴 전체에 둥글듯이 발라주고 톡톡톡 두들겨 줄게요.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. 콕콕 찍은 후 얼굴 전체에 펴 발라줄게요. 저 이때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베이스 화장할 때 조금 밀렸어요. 적당량을 둥글리듯이 발라줄게요. 컨실러로 눈밑 다크서클, 피부 착색이 있는 곳과 잡티 등등 발라준 후 컨실러 브러쉬로 펴 발라줄게요. 파운데이션은 가볍게 밀착되며 마무리가 뽀송한 제품으로 발라줄게요. 먼저 얇게 콕콕 찍어준 후 브러쉬로 펴 발라줄게요. 파우더로 보송하게 마무리 해줄게요. 눈썹은 평소에 그리듯이 일자로 그려줄게요. 아이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위해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. 피부색과 비슷한 섀도우로 눈 전체에 발라줄게요. 브라운 색상의 음영 컬러를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위까지 발라서 음영을 줄게요. 블랙 제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먼저 점막을 채워주고, 라인은 얇게 길게 빼줄게요. 골드 섀도우로 눈밑 삼각존과 언더 전체에 발라줄게요. 너무 진하지 않은 갈색 아이라이너로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.
브러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펴줍니다.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컬링해 줄게요. 컬링된 속눈썹을 마스카라 픽서로 고정시켜 줄게요. 안에 섬유질이 들어가 있는 마스카라로 고정된 속눈썹에 발라줄게요. 쨍한 핑크색 블러셔로 볼 전체에 발라줄게요. 쉐딩도 같이 해줄게요. 립은 레드 색상으로 발라줄게요.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그어주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펴발라줄게요. 더 진한 발색을 위해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. 우선 경계는 아까 썼던 컨실러 브러쉬로 마무리해 줄게요. 이렇게 저의 아이유 23 메이크업 완성되었고요. 부족한 영상이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해요.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.